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의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뭐 상한가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저 이상로 대표인데요. 최근에 뭐 저희도 상한가 종목을 많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가에 대해서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바로 이 상한가죠. 그런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는 과연 뭘까? 우선 이제 상한가라는 것은 상승 흐름이 강해서 자, 상승의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가 2016년도 전까지는 상한가가 15%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30%로 바뀌면서 사실 10,000짜리가 상한가를 가면 그날 이제 13,000원이 되는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그런 양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한가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뭐 아우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승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상한가가 달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호가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결국 이제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제 상한가가 달성되고 나면 매수를 걸더라도 대기 물량이라고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반대에 대한 것이 이제 하한가인데요. 하한가를 이제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상한가라는 것은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가가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요.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먹으면 좋은데, 이런 상한가가 깨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런 상한가가 깨질 때에 대한 대처 요령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50만 주 또는 이제 100만 주 단위로 우리가 한 주씩 매수를 걸어두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척후병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50만 주,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은 이제 50만 주, 거래량이 많은 종목 100만 주 단위로 한주 또는 10주 정도 우리가 매수를 걸어 놓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11,650원에 상한가를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기 물량이 42만 4천 주가 있어요. 자, 근데 이는 42만 4천 주가 어느 순간에 0이 되면 상한가 풀려버리게 되거든요. 자, 내가 상한가를 먹었는데, 상한가 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매도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상한가 풀리는 것을 미리 알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50만 주가 쌓였다. 그럼 내가 매수를 1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0만 주가 쌓였다. 그런데 내 일이 체결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 50만 주가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내 일도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만 주 정도밖에 상한가 잔량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상한가 깨질 수 있는 우려감이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한가 깨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상한가가 깨질지 안 깨질지에 대한 대처 요령은 50만 주 내지 100만 주 단위로 단주를 걸어 놓는, 그런 매수를 걸어 놓는 방법이 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우리는 이제 상한가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바닥 탈출형 유형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주가가 팍 튀면서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거죠. 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이제 신저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한가를 먹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대신에 그런 상한가가 달성됐을 때는 대부분 다 재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는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이 쌍방울이 지금 쌍용차에 대한 인수를 하겠다, 인수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바닥 탈출형에 대한 상한가를 갈수 있는데, 이런 상한가가 가고 난 다음에는 재료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바닥 이후의 상한가를 갔을 때 우리가 이 상한가를 먹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대신에 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재료에 대한 연속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료에 대한 연속성을 반드시 체크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재료가 터무니없거나 또는 일시적인 재료였을 때는 주가가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닥 탈출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유형이 매집 발산형인데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수렴이 길게 이어졌던 종목군들. 자, 수렴이 길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발산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항상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말은, 자, 지금 현재 샘표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런 수렴을 나타냈고, 자, 정별 초입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자, 상방으로 발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이 이루어져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매집 차트라고 하고, 매집이 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발산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재료가 노출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 자체는 우리가 접근해서 미리 선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렴이 잘 이루어져 있는 차트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실 상한가 가는 것들을 많이들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매집 발산형에 대한 차트는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성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저 이상로도 이 매집 발산형 차트는 상한가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요 방식을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고가 지속형이 있어요. 자, 요런 종목은 우리가 흔히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이 더 간다, 이 속담이 그대로 적용이 받는 움직임이기도 한데, 자, 요런 그림들은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상한가가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한 상한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야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인 세력의 힘으로 매집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상한가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고, 자, 이것은 인위적인 힘이 그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가 노출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차트들이에요. 재료가 노출되지 않고 이유 없는 상한가를 가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신고가 지속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소외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상가를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아니, 빠지면 매도해야지, 이것이 잘 안 통합니다. 쉽게 상한가를 가지만 또 쉽게 하한가를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차트들이거든요. 자, 유통 물량이 적은 만큼 팔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상한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한가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이 매집 발산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트렌드를 미리 알고 선점을 하면 상한가를 달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 상한가를 이번에 3월달과 4월달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상한가를 먹은 방이 저희 방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조 동화원이라는 기업이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바로 이 가격대를 보시더라도 1330원에서 이게 2700원까지 한 달 만에 움직였으니까요. 강하게 올라가면서 자 화살표에 나타나 있는 데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 자 여기 요 차트가 우리가 앞서 봤던 매집 발산형 차트죠.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서 강하게 쳐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차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샘표라는 기업도 지금 53,900원에서 55,000원 자 4월 22일날 자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하고 난 다음날 곧장 투 상한가를 갔어요. 자 강하게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매집 발산형 차트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상사 눈치 보면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죠. 왜냐 급등락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누구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또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리고 현대사료 같은 기업들 자 대단히 많이 올랐죠. 뭐 거의 10배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행보기간 조금 더 길었습니다. 자 약 2주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점 상한가를 여러 번 가면서 큰 수익을 줬던 기업도 바로 현대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우리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매수권역 매수자리였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매수가 1110원 1140원대 바로 이 밑꼬리가 달리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곧장 상한가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상한가라고 하면 뭔가에 대한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또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런 환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 내가 분석만 열심히 한다면 이상로 함께 해본다면 이런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 자,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문자에 실전 매매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눌림목에 접근하더라도 편하게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매집 발산형 차트를 공략하라는 거죠. 그런 차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한가를 먹는 요령 우리가 상한가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에 따른 노하우를 제가 네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재료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별표 3개합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왔던 해산물이 싱싱하지 않고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우선은 재료가 싱싱해야 됩니다. 자, 재료가 1등급이면 내가 간만 잘 맞추더라도 반 이상 갑니다. 그 정도로 재료가 좋아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재료를 보고, 아, 이 재료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최근에 이제 2월달부터 4월달 오면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것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였어요. 전쟁이 2월 28일에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럼 남아있는 곡물 관련주도 당연히 상한가를 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재료에 대한 부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쌍용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쌍방울이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그 쌍방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 그럼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쌍방울이 한 번 더 간다면 쌍방울 관련된 계열사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적자 기업이 상한가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한가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최대폭으로 증가했을 때 그날 상한가가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 투자 심리가 최대 폭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좋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엄청난 우량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만성 적자 기업은 아무리 재료가 좋더라도 상한가가 여러 번 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상한가 여러 번 간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종목 가기 전이나 또는 상장 폐지 가기 전에 이런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건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주도주라든지 대장주 그리고 상한가를 가장 많이 가는 기업들은 적자 기업은 없어요. 항상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투자 심리 자체를 극대화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등하는 차트가 있더라도 적자 기업인 것을 본다면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대신에 흑자 기업이라면 망하지 않겠지. 그럼 좀 더 강한 상승을 유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 심리는 많이들 유입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자 기업 상한가는 조심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세 번째는 소외주일수록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한 번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평소 때에도 많이 주가가 들쑥들쑥 하는 기업들은 상한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소 때 큰 이슈 없이 평소 때는 그냥 회사에 대한 본업만 충실하다가 뭔가에 대한 현재 계절적인 재료라든지 또는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터지는 재료들이 나타났을 때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가기를 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방산주가 평소 때 움직이나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올라왔을 때 종목군 어떻게 움직입니까? 강하게 상한가를 가요. 평소 때는 소외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재료가 노출되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에 대한 솔리마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하락할수록 소외주들은 더욱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 수급이 솔리마가 그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쪽의 수급 솔리마가 그만큼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외주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차트 움직임을 확인하자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터무니없이 상한가를 가지 않아요. 항상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인 주식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뭐 박수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렴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 연속적인 상한가를 많이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 자체가 길게 수렴이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이 길거나 또는 매집이 길었던 만큼 종목군들은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기업들이 또다시 상한가를 갑니다. 그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과거에 이 기업이 상한가를 갖는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급등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또다시 급등 양상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상한가 가긴 힘들잖아요. 현대차도 상한가 가기 힘들고.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상한가를 가봤던 기업이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거고 수렴이 길었던 기업이 강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던 기업들이 폭발적인 수급의 힘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 달에 한국경제TV 워넷 월간 베스트
제가 수익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 이름에 걸맞도록 제가 주식창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상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